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연락된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지 않으실 거야 라고 자책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락되다 라고 하는 것은 기쁘시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된 자들인지 아닌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고 하셨는데 이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건강을 주신 은혜입니까? 집을 주신 은혜입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 이런 그것들을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면 여기 에베소서 1장 6절 본문에서 우리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귀중한 사실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때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 1장 3절에서 7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서만 12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만큼 에베소서 1장의 이 많은 축복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는 이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킹 제임스 버전, 한글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아래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의 영문 단어를 보면 accepted in the belo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accepted. 그래서 받아주셨다, 열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를 번역을 받아주셨다, 열납하셨다는 말씀으로 번역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바라고 번역을 해서 그 의미를 확실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번역이 더 명확한 그 번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문 말씀을 직역을 해봤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지도록 만드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연락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6절 말씀은 4절과 5절 말씀의 요약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고 또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6절에서 요약해서 바로 이렇게 열납하셨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영광에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없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한없이 사랑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과 같으면 우리들은 정죄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되어졌습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도 기쁘게 받아들여졌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Accepted in the beloved. 죄인은 이제 자녀가 되었습니다. 적은 이제 친구가 됐고 저주받은 자는 이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연락받을 만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연락받을 만한 자격이 원래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 거저 주시는 바, 즉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연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무한한 사랑은 지금도 예수님을 향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도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마련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다가 에베소서 1장 6절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들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과 같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시편 91편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되어졌다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로 이렇게 덮어서 싸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모든 약속의 자녀들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덮어줍니다.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되어지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되어지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로 이 순간에 분명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되어집니다. 그러나 과거에 믿지 않았던 때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말이나 행함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고 거부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율법하에 있던 우리의 위치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께서 연락되어진 상태를 본다면 얼마나 큰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연락되어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거부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였습니다. 우리 길은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분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들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취급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 백보자의 심판과 의로운 심판 그리고 너 저주받은 자여 떠나라 하는 말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되어졌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성화되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어졌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모든 영광을 찬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대속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용서를 받았고 우리의 죄악은 제거됐고 또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졌습니다. 이런 연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우리 자신이 연락받을 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조 시에 우리들을 최고의 피조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연락되어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절의 말씀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연락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연락됨은 또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연락되어집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에게서 빠져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락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구별해서 보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심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또 연락되어질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의 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분의 아들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여러분과 분리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한다면 그 누구도 그가 죄를 지니고 있는 한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들을 연락해 주시면 이 순간에 우리들의 죄가 영원히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는 덮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연락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고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도 없고 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눈보다 더욱 희게 나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되어졌다면 그것은 그 사랑하시는 자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연합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들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도들을 또한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와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들과 하나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부부는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 어떤 여인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아니하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는 그 여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인은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관심이 없던 여인에게. 그래서 그녀는 그의 아들 때문에 그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여인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딸이고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언제든지 나의 집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배우자로 선택해 주신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영원히 복된 부부의 결합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라. 그리스도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로 인해서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그 사람의 새끼 발가락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지 않을 것입니다. 새끼 발가락도 사랑스러워집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그의 모든 육체를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모든 지체들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여러분을 보실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몸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우리 교회가 바로 연락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면 비록 내가 그의 발바닥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자주 길거리의 진흙에 빠지는 더러운 그 발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의 영광스러운 머리가 연락되어졌기 때문에 그 머리에 붙어있는 가장 비천한 지체인 나의 발도 역시 연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진심으로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환영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특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연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무한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게 연락되어질 만한 분이시고 무한하게 거룩하시고 또 기쁘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분과 동일하게 연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꺼이 연락해 주실만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되어졌다면 그것은 먼저 우리들의 인격체가 연락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실 때 그가 우리들을 지으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열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때로는 그들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여러분 가까이에 두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비록 허물이 있고 약하고 때로는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들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그들은 휴일에 집으로 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기를 좋아하죠.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도 역시 그들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진실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격체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개별적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곁에 가까이 있을 때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연락되어졌을 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졌을 때는 그는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는 들어가고 나가며 초장을 발견하는 양들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는 왕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거절당하지 아니하고 왕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의 집에 어떤 방에도 우리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성소에도 우리는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연락되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 또한 역시 연락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때때로 마음 내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하면서 길거리에 서 있는 거지들처럼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되어졌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믿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학교 학비 대주고 책을 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이 놀랄 만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너무나 다 자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즉 열납하셨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납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열납받지 못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납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 아래 너를 도왔다 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뻐하실 때 그분은 그들에게 마음에 원하는 바를 주십니다. 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열납받은 사람의 위치는 얼마나 복된 위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나의 왕국의 절반이 아니라 나의 왕국 그 전체도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는 나와 같이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열납받은 성도의 위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 보좌 앞입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늘의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열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열납받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분향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납받은 자에게는 기쁜 결과가 따라옵니다. 즉 우리들의 선물들도 열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열납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물질을 바치는 데서 큰 기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즐거워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의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내가 드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들 자신이 열납되어졌다면 우리들의 예물도 열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드리는 자에게 큰 축복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열납되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 행위도 열납하셨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열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아픔과 고통과 또한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열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열납되어졌다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는 장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열납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내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병든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열납되어진 이후로는 진실로 이와 같은 종류의 육체의 고난들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습니다. 이제 수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에 대해서도 자책했을 때, 자책해야 했고, 그리고 밤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곤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되어졌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죄악과 더불어 투쟁해왔고, 또 비록 나는 내가 영적 전투에서 수많은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나의 수많은 실족과 실패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되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련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여러분을 압박하는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길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육체의 연약성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리고 정신적인 약점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연락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황금 비파가 할렐루야를 연주하고 모든 옷들이 흠이 없는 흰 세마포 보시고 모든 마음이 아무런 죄가 없는 그곳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연락되지 않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연락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과 분쟁과 고난과 일상생활에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락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완전한 현재의 그 은혜가 아닙니까? 이 놀라운 말씀에다가 또 다른 생각을 우리는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연락하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은총을 받아들여 주신 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주의의 스랍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쉬지 않고 외칩니다.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의 궁전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연락해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으르렁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연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 더 크신 분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합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지금도 살아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선포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밖에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 되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되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연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락의 다른 더 확실한 어떤 방법을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하고 이보다 더 견고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락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된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방으로 무지개 같은 광채를 발하시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연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졌다면 나는 내가 나의 연락하심을 잃어버릴까 봐늘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합니다. 변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락되어졌다면 그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연락되어진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되었다는 말을 하시는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천국의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때는 참으로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연락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연락되어졌다면 우리도 밖으로 나가서 불쌍한 죄인들에게 그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연락되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해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오늘은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도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열망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연락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럼 무엇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여러분도 연락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락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슬픈 것인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의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끔찍한 죄인도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락되어 줄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연락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찾아온 사람 중에 거절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죄악은 사라집니다. 의의가, 그리스도의 의의가 여러분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여러분들은 연락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연락되어집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연락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송사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게 하라.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연락되어졌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연락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